모희 전투에서 헝가리 왕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몽골군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우구데이 대칸이 사망했습니다. 몽골군은 유럽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명의 대칸이 황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몽골 제국의 동방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했습니다. 1260년이 되고 칭기즈칸의 손자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바로 쿠빌라이 칸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중세시대에서 가장 발전했던 문명인 중국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럽의 구원자가 몽골인에게 죽어서 구원. 지배. 이곳은 상도입니다. 현재 제노드라 불리는 이 지역은 쿠빌라이 칸 치하 몽골 제국 북부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쿠빌라이 칸은 중국 남부 송나라의 부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와, 그는 흔적만 있네 진짜로. 아무것도 없네. 되고자 했습니다. 송나라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300년이 넘게 번영을 누려온 나라로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도의 남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양양이었죠. 양양은 중국의 남부로 가는 길목으로 송나라의 힘을 받쳐주는 중심이었습니다. 양쯔강을 따라 먼 도시로 가는 주요 교통의 요충지로 한강을 장악한 곳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중국의 천자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양양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무슨 수를 쓰든 양양을 차지해요. 송해 요새